돈의 폐쇄성을 자꾸 온전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어? 자기들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세 명이 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긴박한 대책회의였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가족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조용히 은폐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지난 5월 보도한 이하사 사건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직전 공군참모총장은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보도 일주일 뒤에도 다시 외부 유출을 경계하는 지시를 반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일상적인 지시라고 하는데 의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신동윤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뉴스타파는 공군 헌병 이모하사가 5년 전 부대 내에서 당한 끔찍한 일과 그로 인해 군 수사관의 꿈까지 좌절되고 자살까지 기도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입대한 그에게 상급자들은 상습적으로 구타와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한 선임 간부는 회식 자리에서 이하사의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귀를 깨무는 등의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하사는 공군 상담기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감찰이 이어졌습니다. 감찰 결과 가혹행위와 성추행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하사에게 성추행, 가혹행위 등의 비위를 저지른 8명의 간부 중 5명에게는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 검찰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그대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이하사에게 수십 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지목됐던 양모 상사는 이하사가 군 수사관 예비 과정인 양성 수사관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기인 이하사의 선임 수사관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의 욕설로 가득 찬 음해성 메일이었습니다. 제일 쓰레기 같은 놈은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데 기생하는 놈의 정체를 다들 몰라. 동료도 위계질서도 없는 그런 놈은 언젠가 살무사 새끼처럼 지혜비 살파먹고 올라간다. 이놈의 능력이야말로 수사관으로 적합한지는 모르겠고 만약 그의 과거를 알고도 이 새끼를 뽑았다면 나 할 말 없어. 이 친구가 양성 수사관이 되지 못한 과정에 네. 과정에 제 편지가 분명한 영향력을 끼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사탕을 먹으면 분명 누군가는 심하게 다칠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먹을 만지는 사람과 유리사탕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언젠가 크게 사고를 나거나. 마침 휴가를 간 선임 수사관에 업무를 대행하던 이하사는 우연히 이 메일을 받고 내용을 저장한 뒤 삭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하사는 양성 수사관에서 해임됐습니다. 타인의 메일을 함부로 열람, 삭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7월 뉴스타파는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지시사항이 정리된 문건입니다. 5월 12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날 이 지시사항 문건을 토대로 공군의 각 예하부대에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언론에 절대 군대 내부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추가된 공문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 내부 일은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2014년 5월 27일자 공군 참모총장 지시상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사항이 작성되고 예하부대에 전파된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5월 12일은 이하사의 아버지가 공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하사가 겪은 일이 해당 부대 밖으로 알려지는 시기입니다. 또 뉴스타파가 공군을 상대로 이하사 관련 기사를 취재할 때였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이 하달된 5월 27일은 뉴스타파가 이하사 관련 첫 보도를 내보낸 5월 20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공군 참모총장 지시사항이 하달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8일 공군이 예하부대로 내려보낸 또 다른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대국회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수사나 감찰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요약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군사기밀 외에 군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국회에 요약본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공군 문건은 우리 군의 뿌리 깊은 폐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의 폐쇄성을 자꾸 온전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군이 안고 있는 잘못은 과감하게 드러내서 수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공군 측은 통상적인 군사보안 목적의 지시라며 이하사 사건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내부 부조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하사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훈련 전으로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 타군에서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우리 군도 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군대 내의 일을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지시는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윤일병 사건 역시 이런 군의 폐쇄성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폭행에 시달렸지만 윤일병은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그렇다고 군 내부 시스템이 윤일병을 보호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국회가 윤일병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자료를 보냈는데 재판 중인 사건이라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자료 현재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지만 그런다고 육군참모총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올라올 뿐인 거예요. 진짜 해결 방식은 유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하사 사건과 비슷하게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초기에 간부 16명 중 8명만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휘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에요. 망마 같은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은폐 조작 공화국. 이 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 입대한 군인이 해마다 150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0여 명은 군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결론으로 스스로 죽은 자해 사망 군인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예우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밤중에 제 아들이 모금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에 초소에서 2인 1조로 군만은 초소에서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도 안 되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 결과들은 모두 거기에 정황이 맞춰져서 수사 결과가 다 나왔고. 얼마나 많이 이랬으면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러나 국방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여기 국방부나 청와대 찾아가 갖고 1인 시위하고 이래도 혼자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거는 들어주지가 않아요. 들어주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럿이 힘을 합쳐갖고 해도 안 되는데 원인이 다 드러나고 결과가 다 드러나도 다 자살이고 일반 사망인데 진짜 군에서는 거의 그래요. 다 덮고 쉬쉬하고. 군 헌병대가 모든 자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장악한 가운데 이 죽음은 그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것이 아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군 유족에게 있는 거예요. 국회가 임명하고 또 그 임명된 옴부즈맨은 그의 활동을 국방부로부터 독립되어서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그 활동의 결과를 국회에 책임지는 이런 독립적인 군사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자들이고 내 자식 자들.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지휘관이나 내부 감찰, 수사 기관이 이를 덮어버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외부에 알리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군대의 폐쇄성이 계속되는 한 야사와 윤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군내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가해자들을 고발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사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하사는 군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외부에 알렸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원근 PD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시골 마을. 취재진은 약 3개월 만에 이하사의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사의 아버지는 윤일병 뉴스를 볼 때마다 아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겪어본 사람들은 알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야. 정말로 군이 이런 큰 사건이 나도 나겠다는 생각 진짜 했어요. 신문도 연일 윤일병 사건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며 군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자살까지 기도했다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 살아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아들. 그러나 실제 개인이 거대 조직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나 공군에서는 전혀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고 뭐 가해자를 불러서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오직 피해자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잘못도 아니고 그것도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계속 압력 넣고 이런 군인이 과연 바로 전투에서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하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외부에 알렸다가 오히려 군 내부에서 군인 정신을 위배한 배신자로 찍혔다고 합니다. 방송 나고 또 한 번 나가면 이제 얘가 아주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아버지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사정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다시 자기네들이 그 우리 아들이 나왔다고 우리 아들을 징계한다면 내가 나가가지고 할 얘기하면 되잖아요. 양성수사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이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젊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듣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군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도 충분히 알만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결론은 역시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양성수사관 해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었고. 군 수사관의 꿈이 좌절된 고통도 잠시.
이 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하사의 선임 수사관이 지난 6월 업무 중 자신의 메일을 열어보고 허락 없이 파일을 옮겼다는 이유로 이 하사를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수사해달라고 정식으로 올렸는데도 피해자는 해임시키고 형사고발당하고 조사받고 법무실에 왔다 갔다 조사받고 이메일 보내고 가해자들은 멀쩡히 보직에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군 검찰은 허락 없이 파일을 옮긴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메일을 보고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하사가 양성수사관에서 해임된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이 정상을 참작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해임 사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양성수사관 해임 사유로 삼았던 네. 그 수사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 자료를 서로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군에서 그 자체를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성 수사관 해임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네.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 하사의 선임 수사관이 이 하사를 음해하는 메일을 받은 뒤 발신자를 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오히려 징계위에 회부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이 그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부서장이 보직 해임이 됐고 두 명이 견책을 당했으면 니네들이 잘못한 게 맞네. 근데 왜 이걸 나한테 보내지? 의도가 뭐야? 매우 불쾌하다. 나의 부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해임하게 만든 그 상관이 오히려 수사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공군 측은 이 하사의 선임 수사관과 메일을 보낸 5년 전 가혹행위 가담자 양모 상사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모총장 명의로 메일을 보낸 양 상사에게는 경고를, 메일을 받은 선임 수사관 조모 중사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군대는 특히 더 해야 되죠. 왜냐하면 폐쇄된 조직이고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조직이면 그만큼 조직 내부가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원리, 원칙, 절차, 규정 여기에 충분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다 무시되고 결론적으로 제보자가 세상에 드러나고 또다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이거는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조차 없는 거죠. 이 하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현재로서는 군 내부의 악습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군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제일 힘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자기들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 1%의 가책이라든가 심각성을 전혀 못 느껴. 이 정말이야 이거. 한 번도 오히려 내가 얘를 가서 저기 치료도 받게 하고 막 그랬지. 군대 내에서 그런 조치 전혀 없어요. 21세기 군대에서 일어나는 20세기식 인권 유린과 악습, 보안 유지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신음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 공동체 파괴하는 하상도박장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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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뭘 배우겠는가? 하상도박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때는 벌써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수치한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경마장에 못 들어간다 위협하고 깨진 술병을 휘두르고 노숙자 없던 노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화상 경마 도박장 때문에 너무나 큰 폐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정하겠다 말만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야 됩니까? 누가 죽거나 다쳐야 됩니까? 도대체 공기업 마사회가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유우성 씨의 이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협력자가 지난해 12월 문서 위조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에 있었고 검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뉴스타파와 유우성 씨 변호인단에 의해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이문성 검사가 위조 혐의자인 중국인 협력자 그리고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김보현 과장을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만난 것입니다. 위조를 몰랐고 국정원에 속았을 뿐이라고 한 검사들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구속된 또 다른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는 허릉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김 씨가 위조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게 전달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릉시 공항국에는 가보지도 않고 자신이 머물던 단둥시에서 제3자를 통해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유 씨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 대해 허릉시 공항국은 발급 권한도 없고 출입경 관리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단둥에 거주하며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협조자 김 씨가 지난해 말 국내로 들어와 국정원 김 과장과 긴밀히 접촉하며 반박 자료 수집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만난 건 국정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협조자 김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국정원 김 과장과 함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으로 유 씨 사건 담당인 이문성 검사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검사와 핵심 문서를 유조한 국정원 협력자 그리고 이를 지시한 국정원 직원 3명이 한자리에 모인 곳입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도 다름 아닌 제 뒤로 보이는 검찰청사였습니다. 검찰청사는 검사의 허락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검사가 국정원 협조자 김 씨와 김 과장을 불러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증거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유 씨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를 유조한 국정원 협조자와 직접 접촉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왜 이 검사는 국정원 협조자까지 검찰청사로 불렀을까? 이들이 검사실에 모인 날은 지난해 12월 18일. 검찰 측 문서 위조 의혹이 본격 제기되자 반박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과 담당 검사가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며 다급하게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이 검사는 중국과 북한 출입 시스템에 대해 직접 듣기 위해 협조자 김 씨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지난 3월 국정원 김 과장으로부터 확보했고 최근 구속된 김 씨 조사에서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검사가 위조 문서 입수에 직접 관여한 협조자까지 불러 도움을 받았다면 문서 위조 사실과 구체적인 위조 경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가 체포 대상이 돼야 할 피의자와 대책회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주요한 공범들이 다 한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전체의 틀 안에서
총괄적으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알면서도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검사까지 이렇게 세 명이 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긴박한 대책회의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문성 검사가 북한 출입 절차와 관련해 협조자 김 씨의 도움을 받은 의견서는 지난해 12월 18일과 1월 3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로 보입니다. 이 검사는 당시 의견서에서 오히려 유 씨 변호인단의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위조 문서인 삼합 변방찬 명의의 답변서와 조작된 전직 중국 공무원 진술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유 씨 변호인 측에서 출입경 기록 입수자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자 이 검사는 정보협력 차원이고 해당 인물이 중국에 있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방에서 직접 만난 국정원 협조자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후 협조자 김 씨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증거조작 사건 수사 내내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는 미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조작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초에 담당 검사와 국정원 협조자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이를 숨겨왔습니다. 검찰 내부 감찰 결과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 당시 기본적인 통화나 메시지 내역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사들에 대해선 더 엄히 조사하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인멸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출입경 기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증거 위조였고 증거 위조의 시작이었는데 이 부분, 이 조선족 협력자가 중국으로 출국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바람에 검사들에 대한 혐의도 사실상 무혐의로 다 끝내버린 거죠. 뉴스타파는 이문성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창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이 검사를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렵게 전화가 연결됐지만 이 검사는 끝까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저 이문성 검사님 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검사님. 저희 뉴스타파의 오대한 기자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검사님. 담당 검사들은 증거 확인 소홀과 오해를 샀다는 이유로 최근에야 고작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지휘부는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담당 검사들에게 유 씨 사건 항소심도 끝까지 맡겼습니다. 그 피고인한테 위조 증거 내 가지고 저 간첩이라고 하셨는데 좀 미안하다는 느낌은 안 가지세요? 의견 잘 들어보세요. 지난 2010년 일본에서도 특수부 검사들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사건 초기 검사들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내부 수사를 통해 담당 검사뿐 아니라 지휘라인까지 형사 책임을 물었지만 한 번 추락한 신뢰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만들었고 검찰은 이것을 어느 정도 알만한 상황 속에서 제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사실은 검찰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해당 검사들 파면이고 당연히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인 책임을 두고 지고 사직을 해야 맞다라고 보여지죠. 담당 검사가 돈을 써서라도 협조자를 통해 증거를 입수하라고 지시하고 검사실에서 문서 위조 혐의자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환골탈태를 약속했던 검찰 지휘부는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정윤순입니다. 우리 군과 검찰의 행태는 어쩌면 이렇게 닮은 꼴일까요?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는 우리 군의 실태는 위조범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위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피해자 유우성 씨를 이미 수년 전 기소유예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하는 검찰의 행태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검사 외에는 검사를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법체계입니다. 군대의 사법체계는 문제가 더 큽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지휘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인사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휘관의 신상에 흠이 날 만한 사안은 은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과 검찰, 이 두 집단은
사법체계에 대한 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온갖 이유를 대며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신뢰의 추락입니다. 이제 어머니들은 아들들을 군에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벌어지는 사건마다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수사하기를 원합니다. 군과 검찰이 조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바란다면 스스로 사법체계를 바꿔달라고 국민 앞에 엎드려 고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여파 후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서민이 이렇게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거,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난 지도 이제 10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